장윤정이 직접 밝힌 도경완과 첫 만남 비화 8년 전, 김원희 결혼식. 가수 장윤정이 2살 연하 도경완 아나운서와의 러브스토리를 공개했다. 장윤정은 20일 방송된 SBS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에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만남에서부터 결혼 발표에 이르는 에피소드를 가감없이 털어놓았다. 장윤정에 따르면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것은 8년 전 배우 김원희의 결혼식에서였다. 장윤정은 김원희 결혼식에 축가를 부르러 갔다. 당시 도경완은 아나운서가 아닌 상태에서 하객으로 참석해 나를 처음 보았다고 하더라. 그때 도경완 아나운서는 나를 보고 아나운서가 되겠다는 생각을 굳혔다고 했다고 특별한 인연을 털어놓았다. 두 사람은 7년 뒤인 지난해 아침마당 녹화에서 운명적으로 다시 만났다. 장윤정은 녹화 마지막에 전 출연진이 앙코르 무대를 꾸밀 때 그가 슬금슬금 내 옆으로 왔다. 그러더니 부모님이 장윤정 씨 팬이라서 콘서트에 모시고 싶은데 표가 동이 나서 어떻게 안 되겠냐고 묻더라. 내가 머리가 나빠 당시 매니저 전화번호도 기억 못했다. 할 수 없이 내 전화번호를 종이에 적어주면서 이리로 문의하라고 했더니 며칠 뒤 진짜로 문의가 왔다면서 첫 만남을 가진 계기를 털어놓았다. 또한 장윤정은 도경완과 제가 처음 연락한 날 도경완 씨의 꿈에 웬 할머니가 나타나 내가 삼신 할머니인데 너희 둘은 결혼할 거다라고 말했다고 했다. 또한 우리 사겨요라고 선언하기 3일 전에 도경완 씨 아버지의 꿈에 제가 나타나 인사를 드렸다고 하더라고 덧붙이며 눈길을 모았다.